What's up, DY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제가 내일은 저의 소소한 밴쿠버 일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제가 밴쿠버에 대해서 뭐 제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내일은 소소한 저의 일상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내일 어떤 크게 한 계획은 일단 중고로 일렉트로닉 피아노를 사는 게 저의 첫 번째 업무고요. 다음 과제는 뭐 마트에 가서 뭐 이것저것 장을 보는 게 저의 두 번째 업무고요. 태스크를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아무튼 뭐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랑 같이 밴쿠버 소소한 나들이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가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벌써 꽃끝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저랑 함께 밴쿠버 여행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 굿나잇.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음 날이 됐고요. 오늘은 제가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그냥 저의 그런 소소한 일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제가 피아노를 겟했습니다. 중고로 60불에 구매했고요. 아까 전에 집에서 아까 여기 전기 연결해서 트라이해봤는데 소리가 끝내줍니다. 빨리 집에 가서 연주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백성예술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그때 배웠었는데 거의 7년도 넘어서 거의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설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아노 공사 기념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고 있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택시를 불렀어요. 집까지는 아마 택시를 타고 갈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빠까!